저희가 어떻게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야 할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힘들었던 9월 시장이 결국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이 추석 연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어려운데, 자,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볼까요? 추석 연휴가 뭐 끝났을 때,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때에 그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증시는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추석 전에 한 3거래 정도는 거래가 한산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이후에, 추석 연휴 끝난 이후에는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 어떤 과반수가 좀 이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오늘 좀그 오후장에서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 이제 미국 그 셧다운,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도 환율이 지금 1349원 하지만은 오전장에는 1350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에서는 이제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매크로 지표가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때 특별하게 모멘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번 그 최근에 이번 주에 힘들었던 그 분위기가 또 내일 그 추석 연휴 끝나고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대를 할 거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때이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발표가 네,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그 마이크론 실적이 좋은 상태로 좀 간다고 한다면 이 개별적인 종목들 장세가 더 펼쳐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희망을 걸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도 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 추석 연휴 중에 미국 쪽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도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업종, 아까 뭐 반도체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미리 좀 준비를 해볼까요? 엔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엔터요? 네, 그나마 좀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엔터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그쵸. 보여주었는데, 역시 매크로 지표가 좋으면서 실적주로서도 계속 부각이 받는 게 바로 이제 엔터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그 믿음이나 이런 전망치를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 들어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때만 어제 오늘로써 이제 뭐장 끝나고 이번 주에 3분기가 끝났는데 지금 음반 그리고 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의 선행 지표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전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음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9%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 수만 봤을 때도 물론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겠죠. 이 125%까지 이 어떤 공연 수익이 공연 이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을 계속 이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엔터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을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분기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 현지 쪽에서의 이 아이돌이 데뷔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 4사의 뭐 신인 뭐 데뷔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현지화 걸그룹 또 이제 이런 이 5세대 보이그룹에 대한 시장이 지금 시장 그 미국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부분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4분기 때는 이런 모멘텀까지도 한다면은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연예 뉴스로 나왔지만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재계약 이슈가 지금 YG 엔터의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엔터 업종에
업체들한테 약간 불안한 투자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견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K-팝에 대한 이 영향력은 뭐 블랙핑크에 대한 이런 이슈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핑크의 이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 YG 엔터만의 어떤 주가에 대한 등락이 영향이 있을 뿐 다른 엔터 업체들한테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그리고 모멘텀 뭐 추후에 있을 이슈까지 본다고 한다면 엔터 업종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저희가 엔터 업종을 좀 살펴보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들이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추이를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2일이 임시공휴일이고 3일이 개천절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4일에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수요일 날 저희가 개장을 할 때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AI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우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는 아니죠. AI 쪽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지만은 항상 이 그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본다고 해도 그런 빈도수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4분기 때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안에서 이 CU 박스를 좀 말씀을 드릴 CU 박스. 텐데 CU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AI 얼굴 인식 그 기업으로 많이 좀 알려진 상태인데 네. 실제적으로 기술력은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까지도 만드는 종합업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I 얼굴 인식이 지금은 어떤 관공서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산업에 대한의 적용처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CU박스가 힘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의료 쪽 그리고 이 물류 로봇 같은 이 다른 섹터 쪽에서의 이 AI 얼굴 인식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얼굴 인식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제일 강자라고 볼 수 있는 CU박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CU박스가 9월 19일이었죠. 이 카톨릭 대학교와 이 중이질환 진단 AI 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까지도 이슈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이제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처가 넓어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주 CU박스를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할 때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해볼까요? 오늘 그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네네. 지금 1710원으로 끝났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장 시작했을 때 시초가로 뭐 뜨더라도 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이 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CU박스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 대비하실 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차장님도 명절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